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제작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부엉이 스튜디오의 임희성. 원래는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영화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20살 때부터 이제 영화 관련 학교 나오고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전북 독립영화협회하고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이런 것 등에서 이제 영화 제작 강사나 또 제작자, 창작자로 또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영화제 관련된 일들도 좀 해오다가 결혼은 좀 앞두고 이렇게 조금 수익 활동을 좀 안전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영상 제작 일들을 이제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튜디오가 세 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다 웃을 것 같아요. 세평 안에서 도대체 어떤 영상 또는 사진이 가능할까 조금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하시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작은 소품들이나 뭐 이런 배경들을 이용해서 상품이 좀 돋보일 수 있는 상품 자체에 좀 집중하는 그런 형식의 이런 바이럴 영상들, 광고 영상들을 제작하는 게 이제 주 활동이 될것 같고요. 이제 스튜디오가 좁기 때문에 또 거꾸로 말하면 그런 좁은 스튜디오를 활용하려면 좀더 다양한 기획 그리고 또 다양한 촬영 방법들이 좀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그 세평 스튜디오가 조금 더 재밌는 공간이 되게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평 인터뷰라든지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이렇게 초대해서 이제 하는 그런 한평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영상과 사진 같이 이렇게 제작해서 하는 활동 사진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영상 제작 교육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좀더 사람들이 친숙하게 상업적인 기획들뿐만 아니고 그냥 좀 친숙한 공간이 되어서 조금 다양하게 이용되는 이렇게 재밌는 그런 스튜디오가 되는 게 꿈입니다. 사실은 스튜디오를 준비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된그 한나이 선생님 통해 가지고 이걸 좀 알게 됐어요. 근데 먼저 이제 들어가게 돼 가지고 이제 응원차랑 같이 이제 사업 기획 같은 것도 같이 해주고 좀 같이 고민 같은 걸 해주다 보니까 조금 같이 들어가서 저도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아주 급하게 저도 준비하고 있던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스튜디오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수제 창작 공간이니까 영상 미디어 이게 여기에 관련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는데, 저도 이제 상품 촬영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나 이런 것도 좀 제작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제작 공방에서 이렇게 같이 공수해와서 촬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같이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도움을 또이 공간에 많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색깔을 같이 하면서 좀더잘 어울리는 그런 스튜디오가 되는 영화 관련 일들만 해오다가 이제 결혼 앞두고 뭔가 좀 그럴싸한 좀 안정된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카페 창업도 잠깐 독립서적 카페도 했었고 이제 농업 관련 상품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조금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자 자기 가게를 또는 그런 식으로 자기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는 되게 좀 외롭고 좀 따로는 지치고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여기에 같이 조금 그렇게 자신의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라 하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되게 저 역시도 되게 많은 에너지와 응원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저마다의 가게는 작지만 이 가게들이 어쨌든 이 플랫폼을 같이 운영하고 기획하고 또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또 좋은 조력자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재미있을 것 같다. 일단은 저는 그 미디어 제작 관련 이렇게 교육 관련 일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공간 위주의 그냥 하드웨어 중심의 이렇게 그런 그 만약에 센터만 지어지면 뭔가 교육이 될 것처럼 또는 뭐 그런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그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공간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끔씩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그런 활동들 그런 일들에도 투자 많이 하면 아무래도 이런 거점들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능과 어떻게 보면 그런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좀 이런 공적인 기획에서도 같이 좀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드마켓 화이팅!